네, 피부마니아 팀과 과일왕 콘돈 팀의 본 KCL 2010m 본선 8강 경기. 4분 임페르노에서 진행되고 일단 피버메이저 팀이 카운터 테러리스트로 먼저 수비를 하게 되고 그리고 과일한 콘돔 팀이 테러리스트로 공격을 하게 되겠는데요. 안쪽으로 지금 한번 패스러시 들어가는 것 같죠? 지금 무아이 선수가 일단 앞에 나와서 오는 거 봤어요. 그러면은 백업을 아주 빨리 자 일단 들어오는데요. 아 지금 일단 안쪽에 있다가 무아이 선수 잡히는 모습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백업 들어오고 있고요. 앤 선수는 디펜타 쪽에서 버티고 있고. 여샷 좋아요. 찢어진 콘돔 선수 잡아주고. 스폰은 이제 앞쪽에서 됐고 4대 4 상황. 그쪽에서 야띤 선수가 또 하나 잡아주고 이러면 4대 3 상황이죠. 바로 세면서 몰려 들어가 보는데 일단 바깥쪽에 있다가 팀킬. 일단 한명 팀킬 나와 있는데 뒤에 0.03mm 초박형 콘돔 선수가 좀 뒤를 노려보지만 N 선수가 방어해주고 PKDA 선수가 PKDA 선수가 10회 차하면서 1대0. 글쎄 온라인 예선 때는 페리 선수 닉네임이 그 0.03mm 스킨레스 초박형 콘돔으로 알고 있었는데 글쎄요 오프에서도 같은 닉네임 쓸지 잘 모르겠네요. 이따가 한번 쉬는 시간에 물어보든지 할게요, 제가. 이번에 세이브 라운드인데, 시야 쪽에는 3단 부스팅 올라가서 초박형 콘돔이 페리 선수라고 모네님께서 조언해주고 계시네요. 자, 2층에 4명 모여있는데 난간 쪽에서 보고 있는데 뭐 차례차례 올라가서 베란다 쪽으로 빠지고. 아, 초박형 있어요. 0.03mm 두께를 갖고 있는 스킨레스 초박형 콘돔. 자, 2층 올라와서 베란다 쪽으로 이제 통해서 삼거리 쪽 통해 쓰야 쪽으로 들어왔는데 일단 보고 있죠. 이거 올라온 거 보고 지금 한명더 잡아주지 못했어요. 위치 파악했고 시야 쪽이 무력하게 잡힌 모습. 하지만 2층 쪽은 막아줬고 쭉 뺏어서 시야 쪽 떨어진 센터로 3대 3 상황. 지금 2층도 잡히고요. 2대 2 상황에서 한명더 잡히면서 1대 2. 찢어진 콘돔 선수가 한명또 잡아냈고 자 1대 1. 자 USP도 보였는데 N 선수가 마무리하면서 이제 피해가 크죠 지금. 10호는 해체를 하긴 했는데 세이브 라운드를 내줬어요. 4명이나 잡혔고 10호도 깔았고. 총 뽑죠 그러면. 뒤에서는 세븐 팀 선수들의 아주 열정적인 육성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피고마이저 팀 센터 이 베란다 전진 한번 가나요? 일단 풀뱅 풀어서 견제해주고 과일한 콘돔 팀은 센터를 한번 노려본 것 같은데 2층 쪽 도명 올라가고 삼거리 슬금슬금 올라가고요. 2층은 지금 밖에서 안에 있네요. 원샷 쏘는 틈타. 원샷 쏘는 틈타서 한번 잡아주려고 했지만 잡히는 모습이고 그대로 시계 쪽에서 들어오는데요. 10호 맞았고 10호 전에 있던 PKD 선수 잡히고. 네, 중간중간에 제가 확인이 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10호, 센터 10호 쪽에, 센터 쪽에 설치됐고. 나머지 한 명, 무아이 선수마저 마무리되면서. 이러면 2대1. 자, 총 뽑자마자 바로 라운드 가져오는 과일한 콘돔팀. 피버 메이저 팀은 이제 반면에 세이브 들어가겠고, 덱을 뽑아주고 있고요. 콘돔팀은 사다리 위쪽에 모여있는데 과감하게 삼거리 쪽 올라가 보는데 아직 올라가지 않았네요. 베란다 쪽 한번 보고 자 지금 동료가 두명 사이에 동료를 내주고 주택용 선수 2명 총 뺏어서 한명더 잡으려고 했지만 실패. 지금
돌아오는 거, 아, 지금 타이밍 노려서 나가보려 했지만, 엔 선수 잡히는 모습이고, 모아이, 김태환 선수, CR 쪽에서 CT형 통해서, 센터 쪽 지표죠. 들어가서 한 명 나오는 거 잡아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일단, 오, 야, 좋아요. 일단, 벽구 쪽 한 명 잡아내고, 아, 저 모르고 있다. 아, 한 명 더. 아, 하지만, 바로, 0.03mm 초박형 콘돔 선수가 잡아냈고, 2대2. 자, 그래도 잘 잡아줬죠? 매니저 글씨는 못 바꾸고, 이제 팬클럽 글씨는 바꿀 수 있어요. 팬클럽. 파란색으로 바꿀까요? 팬클럽이 한 번밖에 안 계셔가지고, 이거 바꾸나 마나일 것 같은데. 이번 라운드는, 안쪽에 3명, 피바 메이저, 집중하고 있고, 나머지 2층 벙커 쪽, 그리고 콘돔팀은 2층 쪽, 2명 올라가고, 아, 저 지금 또, 폭, 연기에 가, 그니까 폭이 터지는 연기에 가려서 못 보고 있다가, 뭐 그 틈에 잡아냈어요. 2층 바로 플랭 뿌리면서 들어오는데, 다 지금 또 못 보고 있다가, 아, 하지만, 그래도, 아, 보스 콘돔, 아, 대장 콘돔 선수가, 3대2 상황인데 지금 덱을 들고 N 선수 운전해주지만 바로 잡히면서 2대3 역전. 자, 이번에 시청 쪽에 좀 있다가 스스로 올라오고 있고, 피고 메이저 팀 1등 던져주면서 견제해주고 있고, 띠인 선수 AW 한번 베란다 앞쪽에서 올라오는 전력 잡을 생각 하는데, 아, 잡아줬어요. 찢어진 콘돔 찢어놨죠 아주 그냥. 아, 멀샷 쏴주고 있고, 한번 찍혔는데 더 찢어놨어요. 아, 2층 지금 대장 콘돔 선수가 슬금슬금 앞에까지 붙어있는데, 자, 포든 쪽, 아, 역으로, 야, HP 14까지 깎이는 모습. 그 사이에 상거리 쪽 올라왔는데, 아, 폭을 던져봤는데 역으로 폭이 당했죠.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 시에 쪽에 몰렸다가, 아, 마무리 3대3 동점. 아, 피버 메이저 팀과 과일한 코너 팀, 박빙인데요. 이것도 경기가 길게 이어질 듯한 느낌이 드는데. 아, 카스대회는 이제 소스대회도 있긴 한데, 소스는 이제 잘 안 하고, 거의 이제 점령대회죠. 자, 이번에는, A답 들고 한번 전진 나오려는 거, 끊어보려 했지만, 끊어주지 못했죠. 안쪽에서 이제 풀뱅 대기하고 있다가 뒤로 빠지는 모습이고. 밥 시킨 지 2시간 30분이 지났는데 왜 안 오냐. 중간에 먹은 거죠, 알바가. 그거 아니면은, 생각할 만한 게 없죠. 알바 배달하시는 분이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또 주말이고 하다 보니까, 분위기 내서, 시킨 사람 거, 처묵처묵하고, 아, 이번에 띤 선수 시작해서 보이는데, 아, 왜 딱 좋아요. 한 명 또 끊어내고, 그 사이에 야광 콘돔 선수가 2층 쪽 와보는데, 아, 2층도 주태경 선수가 잡아내고, 모통 테이커라는 별명을 갖고, 별명을 갖고 계신 걸로 아는데, 자, 띤 선수가 어느새 또 CR 쪽으로 이동해서 AW 하나 또 끊어내고요. 아, 모아이 선수도 잡아내고, 그러나 딸기약 콘돔 선수가 알쪽에서 지금 버퍼 틈 타서 두 명 잡아내면서 A답도 뺏어서 10포즈까지 왔어요. 10포 설치까지는 무난하게 할 거예요. 10포 설치까지 했고, A답으로 한번 CT홈 쪽 한번 째주고, 아, 이쪽 쪽. 뒤치기 오던 건, 아, 지금 칼빵! 지금 자원줄 타면서 한번 긁고, 아, BKDA 선수가 마무리. 이 선수, BKDA 선수가 어떤 선수인가요? 하이퍼 선수인 것 같죠? 자, 일단 10포 설치해내면서 4대3 다시 역전.
자, 그래도 리메이드 폭스 팀 소속이었던 페리 선수가 있는 바이란 콘도 팀을 도발. 또 오프데이이기 때문에 도발이 효력을 더 발휘하죠. 이번에 알쪽에서 한번 폭. 3명이서 던져봤지만 알쪽에 아무도 없었죠. 아, 그러면서 또 대장 콘돔 선수가 띠 선수 잡아내면서 바로 올라왔어요. 에따부터 뺏기고 C 쪽으로 바로 돌아가는데 C 쪽을, 아, 지금 벚꽃 쪽에 있다가 지금 잡힌 것 같죠? 스포츠 허용하고 일단 또 조성한 쪽 가져있고, 아, 지금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3명 무기 세이브저로 안쪽으로 빠지는 모습이고, 콘돔 팀은 뒤로 쫓고 있죠? 딸기향 콘돔 선수가. 쫓아가고 있고요. 자, 지금 안쪽으로 양쪽에서 세이브를 방지하기 위해서 들어가 보이는 모습인데, 자, 이게 일단 서버지만, 아, 잡히진 않은 모습. 10포 터뜨리는데 성공한 과일한 콘도 팀이 4점 획득하는 데 성공하면서 공점. 오프 오신 분들 있죠? 이분들이 선수분들인지 아니면, 아, 선수분들은 아닌 것 같네요. 사람들이 지금 안본 사이에 더 많아졌는데, 아, 저는 카스 온라인 안 하고요. 아, 저는 전기밖에 안 합니다. 삼거리 쪽 카스 온라인이 아이디가 있긴 한데 하진 않아요. 진짜 완전 가뭄에 나무나듯이, 지금 원샷으로 빠지던 PKD 선수 잡아줬고. 4대4 상황에서 지금 야광 콘돔, 대장 콘돔, 그리고 딸기향 콘돔 선수가 3명이서 2층 쪽으로 올라오는데, 띠 선수가 2층 있거든요. 아, 지금 한번 기습적으로 나가서 AW 한명 끊어주려던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죽이면서 바로 2층 내려왔어요. 한 명씩 계속 주고받으면서 3대2 상황. 모아이 선수 작은 먹거리에서, 아, 견제해주다가 잡히는 모습이고, 나머지 N 선수 3대1 상황에서 조성환 쪽에서 나오는데, 아, 스모그도 깔려있고, 벙커 쪽도 들어가 있고, 아, 또 뒤에서 0.03mm 초박형 콘돔 선수가 잡아주면서 4대5 역전. 글쎄요, 돈 때문에 점육을 못한다는 말씀은 핑계에 가까운 말씀인데요. 그냥 인터넷 쇼핑몰에서 듀얼 CD 하나 사셔도 만원밖에 안 하는데, 뭐, 술먹을까 맡겨가지고 살 수도 있고. 자, 이번에 세이브 라운드 베란다 쪽에서 선수 나와봤는데, 지금 상거리 쪽에서 나와서 또 하나 잡아주고, 알쪽은 잡혔지만 나머지 주택형 선수, 폭 다이 아파요. 아, 4대요. 그래, 담배 내가 흘리면은 벌써 10,000원인데. 아, 예, 카라형 들어가세요. 또 구미 가셔야겠네. 아, 이번에는 또 휘버메이저 팀 총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는 주태경 선수가, 아, 시야 쪽에서 보지 않고 띤 선수가, 그쵸, 뭐 일단 사람이 많은 카운터 스트라이크 온라인부터 시작하는 게, 뭐 편하시겠고, 또 공짜니까 그거 하시다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싶으면은 이제 점육으로 넘어가시는 것도 괜찮겠고, 아무래도 이제 점육은 실력자들이 즐겨하기 때문에 금방 가도 후덜덜하는 사람이 많아요. 2층 쪽 이번 3명이 올라가 보는데, 아, 이번에 2층 쪽을 계속 전진나가다가 잡힌 모습인데 일단 내려왔어요. 직접으로 10호 설치하는 모습이고, 띠 선수가 하나 끌어주고 이러면은 3대 이상화. 작은 벙커 쪽과 상거리 쪽 통해서 양쪽에서 들어왔는데, 일단 작은 벙커 쪽에서 한 명씩 주고받았고, 2대 이상화. 10호 쪽에서 규전 1대 1. 지금 대장 콘돔 선수가 HP 80 남았는데, 아, 소리 듣고 바로 나와서 N 선수 마무리 주는 모습. 4대7. 자, 라운드 스코어 차이 더 벌리는 과일한 콘돔 팀. 저희랑 슈퍼메이저 팀이 작업이 있나요? 연속적으로 라운드를 내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 덱을
인바운드는 안쪽 견제도 있고, 그 사이 2층 두 명 더 빠르게 올라가는데, 자, 계단 쪽 봐야 돼요, 계단 쪽. 보고 있죠? 지금, 찢어진 콘도 선수가 가지고 있는데, 아, 고개 숙여서, 피해서, 펌프까지 올라왔고, 아, 하지만, 대장 콘도 선수가 잘 봐줬고, 발쪽, 아직 돌지 않았고요. 3거리 쪽, 도플갱으로 견제해주고 있고, 2층 쪽은 이미 계단 쪽이 올라와 있고, 3거리 쪽 올라왔네요. 그리고, 어! 자, 찢어진 콘도 선수가 원샷 쏘다가, 앞에서 왔다 갔다 하던 대장 콘도 잡아내는 모습이고, 저 A 선수가 대글로 두 명. 자, 이러면 3대2 상황에서 총을, 딸기야 콘도 선수가 하나 잡아주겠는데, 총을 먹었나요? 아, 하지만 먹지 않았지만, 아, 사이통에서 하나 잡아줬고, 자, 이러면 2대2. A답 때 대글, 야, 모아이 선수가 대글로 마무리. 자, 세이브란도 가져가는 피그메드 팀. 자, 팀킬 한 번에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말리는데. 자, 센터가 클리라네요. 자, N 선수가 지금 또 왜 이러나요? 아니, 분위기 올라왔다고 칼로 찌르면 안 되죠? 자, 양 팀이 지금 난리 나는데 너무 흥분을 좀 가라앉힐 필요가 있어요. 팀킬에 뭐 시작부터 칼로 찌르고 막 무서워요, 분위기. 이번에 베란다 빠르게 올려줘서 상거리 쪽 보면서, 아, 벙커 쪽도 꼼꼼하게 보고, 야, 초박형 콘돔 선수, 좋아요. CR 쪽 잡아내고, 바로 CR 쪽으로 돌아가는데, 오, 10호 전에 있던 PKD 선수 잡아내고, 그러나 2층에서, 아, 주택현 선수 2킬. 3대2 상황에서 백업 다 빠르게 들어왔어요. 도서관 쪽으로 2명. 자, 하지만 벙커 쪽과 10호 전 쪽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는 좀 쉽지가 않고, 뒤를 밟아보는데요. 자, 살금살금 싸우는 운동에, 아, 지금 동료를 내주고 들어가 보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앞 챙겨서 뒤로 빠지는 N선수. 뭐 무리하지 않네요. 잡으러 안 가요. 안전하게 센터 쪽으로 빠지는 과일한 콘돔 선수들. 포 터뜨린 데 성공하면서 5대8 달아나요. 자, 이번에 이제 AWP를 세이브해준 N 선수가 그대로 들고 있는 것 같죠, AWP를. 아, 풀뱅 던져주면서 뒤에서 궁극 넣어주나요? 궁극 넣어주고, 아, 한번 끊어보려 했지만, 지금 풀뱅 먹은 것 같죠? 약간 꼬여요. 자이라 콘도 선수들은 뭐 신중하게 이곳저곳 찌르면서 알쪽도 폭으로 견제해주고 있고, 사다리 위에서 일답도 2층에 3명 올라가는데, 뭐 안에는 없죠. 다 밑으로 내려와서 준비하고 있어요. 월샷도 들어가고 있고, 아, 그 사이에 알쪽에서 0.03mm 초박형 콘돔 선수가 모아이 선수 잡아준 모습이고, 아, 2층에서 풀뱅 던지면서 내려오는데, 내려온 거 봤죠? 벚꽃 쪽, 야, 뭐예요? 주택현 선수가 두 명 잡아주고 있고, 자, 이러면은 2대2 상황. 10호 전까지 들어오긴 했는데, 10호 설치됐고, N 선수가 AWP를 들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 있어요. 그 PKD 선수가 대거 들고, 아, 지금 C포즈 안쪽에 두 명이 몰렸는데, 이제 아파요. 아, 하지만 뒤에 있던 오 N 선수가 잡히긴 했는데 대글로, 아, 하지만 딸기향 콘돔 선수가 아주 맛있는 냄새 AWP로 잡아주면서 5대9. 그러면 이번에 자금이 나올 텐데 쫓아가야죠. 이번에 베란다 앞쪽으로 4명 가고, 딸기야 코노 선수가 사다리 쪽에서 삼거리 쪽 견제해주고 알쪽으로 이동. 그리고 띤 선수가 2층 AWP에 두고 2층 보고 있고, 딸기야 코노 선수들은 베란다 2명 올려주네요. 그리고 폭대기 하는 것 같죠? 자, 한나 둘 맞고, 아, HP 37까지 까지면서
피해주는 모습이고. 그 사이에 2층 붙었죠. 풀뱅 던지면서 나갈 준비하고 있고요. CL쪽도 올라왔어요. 바로 내렸는데, 아, 풀뱅 묶어 해버리고 있는 사이에 한 명씩 죽어받았고. 10%전 쪽에 있던, 아, GK대 선수와 N 선수 잡혔고, 주태견 선수가, 작은 버크 쪽에서 타이밍 노리면서 한번 나가보려고 이거 하고 있는데, 아, 어려워요. 백업보던 모아이 선수도 잡혔고, CR 쪽에서, 바로 사고 중인데, 아, 바로 야광꾼 선수가 마무리. 전반전은 5대10으로 과이란 콘돈 팀이, 유리하게 앞서가네요. 자, 세븐팀 경기가 지금 솔로 선수 컴퓨터가 계속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중단된 거예요? 계속 지금 붙고 붙어 있는. 아, 몇 대 몇까지 됐어요? 아까 3대1. 3대1로? 이기고 있는 중이에요? 아, 지금 전반 끝났는데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후반에 3라운드 때 생겼어요. 아, 그래가지고 후반에 없는 걸로? 아, 지금 이제 세븐팀의 솔로 강근철 선수가 컴퓨터 한번 튕긴 이후로 본체를 바꿨다고 하네요. 컴퓨터 이상이 있어가지고. 후반전 3라운드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그렇게 튕겨가지고 이상이 있어서 후반전은 아예 없던 걸로 하고 이제 전반전 스코어로만 유지하면서 9대6으로 일단 세븐팀이 앞서고 있고, 이제 후반전 처음부터 들어간다고 하네요. 복구가 되는 대로. 지금 솔로 선수 본체를 바꾸고 지금 세팅을 다시 하고 있는데, 지금 본체를 또 바꾸는 것 같은데요. 아, 지금 하드디스크를 떼고 뭐, 지금 상황이 심각한 것 같은데, 일단 그쪽은 일단 대기. 12만원짜리 마이크 사줄 돈 있으면은 차라리 화질이나 올려줘. 뭘 12만원짜리 마이크를 쓰려고. 마이크 그냥 아무거나 쓰면 되지. 하루 하는데 3만원 하고, 하루 마이크 쓰려고 12만원 쓰는 거하고, 뭐가 더 이득이냐, 그게. 어차피 하루 쓰는데. 12만원하고 3만원. 마이크야 뭐 솔직히 거기서 거기지 뭐. 아, 그러면은 계속 써. 뭐 나한테 줄라 그래. 은근슬쩍 마이크 자랑. 이거 경기 들어간 거예요, 이거? 아니, 예.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딴 데 신경 쓰느라 못 봤는데, 지금 과일한 코너팀이 후반전 들어와서 피스톨 라운드 이어서 두 번째 라운드까지 가져오면서 2대0 상황입니다. 12대5 상황이죠. 2대1 상황. 지금 세이브 라운드 1답 들고, 1답이라 대그 들고 있다가 야간 코너 선수가 마무리. 13대5. 이번에 휴메즈 팀 총이 나오는데 뭐 무난하게.
있고 알쪽에서는 여강콘돔 선수가 풀백 내기하고 있고 딸기한콘돔 선수 AWP 들고 전진해 있는 상황. 나머지는 뭐 전부 뒤쪽으로 빠져서 알쪽 폭 두 개 한번 던져봤고요. 그리고 2층 차근차근 살피면서 올라가는데 밑에 내려와 있어요. 어, 자, 그 사이에, 아, 지금, 삼거리 쪽에서 격전 한번 나왔어요. 야, 저, 0.03mm. 초박혁 콘도 선수가 무아이 선수 잡아내는 모습이고, 3킬째. 혼자 다 해요. 어, 시태교 선수가 야광 콘도 선수 잡아줬고, 일단 C4는, 아, 또 2층과 알쪽 마무리 되면서, 14대5. 이번 라운드 그래도 뽑았네요. 달릴에 뽑으면서 알쪽 한번 들어가보는데 알쪽에 3명 3명 집중했던 상태로 한 명씩 받았고 그러면서 삼거리 쪽에서도 뒤치기 나왔다가 베란다 쪽 가볼게요. 알쪽 입구 쪽에서는 한 명씩 주고 왔고 지금 3대1 상황. PKDL 선수 혼자 남아있는데 알쪽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뭐 딸, 뭐 콘돔 선수들 굳이 나갈 필요 없죠. C4가 여기 떨어져 있는데 굳이 무리해 가면서 나가서 잡을 필요가 없죠. 자, 시간은 뭐 남아 돌고 있고 53초. 자, 지금 전진할 때는 또 딸기한 콘돔 선수 일단 잡아냈고 1대1. 아, 하지만 찢어진 콘돔 선수가 마무리하면서 15대5 매치포인트. 자, 15매저팀 전반전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후반전 들어서 한 라운드도 못 따고 있어요. 이번 라운드 또 총 뽑아서 모아이 선수가 빠르게 사다리 위쪽 올라가 있는 모습이고 아까 마찬가지로 알쪽에서는 딸기아코노 선수가 AWP 들고 전진해서 봐주고 있고 그리고 뒤에서 풀백대기 2층도 AWP 베란다 쪽 한 명 올려줬고 알쪽에서는 모아이 선수가 까짝까짝. 주태균 선수가 지금 베란다 쪽에서 한 명 잡아준 것 같죠. 그리고 찢어진 콘도 선수가 2층 끊어주는 모습이고 삼거리 쪽 끊기면서 한번 3대3 상황에서 일단 2층 쪽만 남아있죠. 찢어진 콘돔 선수 모아이 선수에 당했고 백업 오고 있어요. 시티움 쪽으로 오고 있는데 또 띤 선수가 오고 있죠. 일단 하나 놓치고 C4는 세터 쪽에 설치됐고 일단 풀명이 잘 들어와요. 일단 딸기한 콘돔 선수 잡히고 나머지 한 명 야경 콘돔 선수 남아있는데 양쪽에서 띤 선수가 마무리. 저는 15대6. 큐가 골프선 10개. 쌩유. 지금 매치포인트 상황에서 한 라운드 마무리를 했는데 이번 라운드 덱을 한 라운드 뭐 풀로 세이브를 안하고 덱을 뽑아주는 모습인데 이번 라운드 따주겠다는 생각인가요? CL 쪽 돌아서 한번 상거리 쪽으로 과감하게 나와보는데 일단 하면 선수 잡혔고 뒤로 빠져요. 근데 열혈 팬이 지금 이제 20명이 다 차가지고 한 개로도 안 돼요. 일단 배나다 쪽에서 한 명 끌어주고 4대3 상황에서 지금 알쪽을 비워놨는데 N 선수가 한번 AWP라 전진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고 일단 나오는 것만 보고 있는데요. 베란다 쪽 일단 2층 찢어진 콘돔 선수 잡아줬고 그러면서 CL 쪽 바로 들어오는데 전진해 나왔지만 0.03mm 초박형 콘돔 선수 잡히는 모습이고 칼빵 스테이 선수와 딸기한 콘돔 선수 칼빵으로 잡아내면서 15대7
야, 여유가 있어요. 지금 15대 7로 지금 한 라운드만 따이면은 첫 번째 맵을 내주는 상황인데 여유 있게 갈바. 근데 이번 라운드 쿤돈 팀이 총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도 CL 쪽을 한번 나가나요? 일단 한번 슬쩍 보고 뒤로 빠지는 거죠. 이거 2층 쪽에서는 서로 AWP를 한 번씩 쏴준 것 같죠. 그렇죠? 반샷 맞았네요. 그리고 2층 쪽 바로 원샷. 아 지금 베란다 쪽에 째고 있다가 대장 콘돔한테 잡히는 모습이고 바로 원샷. 하지만 모아이 선수가 바로 운딩. 선수가 눈치 봐서 지금 한 명씩 계속 상거리 쪽에서 주먹고 있는데 AWP 째면서 나가요. 아 하지만 0.0 1이 초박형 콘돔 선수가 아 나머지 3명 쓸어 담으면서 16대 7로 첫 번째 임페리노 맵은 과일한 콘돔 팀이 가져가네요.